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4년 이후로 매년마다 수차씩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면밀한 관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사회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때가 월남전쟁 때였습니다. 월남전쟁 당시에도 국론이 분열되어서 갑론을박했거니와 월남전쟁에 미국이 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는 급전직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원의 소유는 극에 달했으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장발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 히피는 어느 도시에 가나 득실거렸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꿈과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꿈을 잃은 국민은 제3류 국가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레이간 대통령이 즉위하고 난 다음 미국은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레이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미 국민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롭게 강한 미국, 희망찬 미국, 부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었고 그 꿈은 급속도로 미 국민과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활기차고 생기에 넘치는 자신감에 찬 미국을 만들어 놓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개인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이 그 꿈이 그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찬란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이 그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꿈이 없으면 아무런 발전도 희망도 없이 전락하고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과 믿음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첫째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하나 사기를 바라면 집을 마음속에 그림 그려보고 꿈꾸어 보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막연히 집을 살 수 없어요. 집을 사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어떤 형태의 집을 사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겠다면 나는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대우 실업에서 만든 자동차냐? 현대 자동차냐? 그렇지 않으면 픽업이냐? 자동차를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사겠다는 사람이 막연하게 옷 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옷을 그려봅니다. 내가 원하는 옷은 이런 옷이겠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꿈을 가지고 옷을 사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아름다운 꿈을 그릴 때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한 엄마가 어린애기를 산출한 것처럼 꿈을 마음속에 잉태할 때 믿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꿈을 꾸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먼저 꾸면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것은 꿈이 희미하기 때문에 믿음도 희미합니다.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꿈이 분명하고 영롱하면 믿음도 분명한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신념은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찬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5년 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가져온 변화를 보십시오. 그 꿈이 이 땅을 파헤치게 만들었고 그 꿈이 있어서 이 건축을 올리게 했고 이 꿈이 있어서 장소가 확장되어 간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2만 구역장들이 눈물로 피로 노력으로 전도하고 있다. 꿈이란 무서운 신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꿈만 가지면 그 꿈에 응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은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는데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후포스 타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후포스 타시스라는 것은 두 언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후프란 말과 하나는 타시스 시스템이란 말인데
휘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히스템이란 말은 받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받침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응답을 얹어놓은 받침대입니다. 여기 화분이 꽃이 있으면 꽃 받침대가 있지 않아요? 받침대가 없으면 아무거나 얹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런 받침대예요. 이 물건이 있는데 이거 얹어놓기 전에 이 받침대인 것입니다. 이 받침, 믿음은 실상이다. 받침대다.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꿈이 있어서 그 영롱한 꿈이 믿음을 산출해내면 믿음은 실상이니까 받침대니까 이 받침대를 시험해봅니다.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받침대를 만들어놓고 하는 다음 하나님 흔들어봐요. 이거 얹어놓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뭐 흔들어서 툭 무너지면 이게 아무것도 얹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믿습니다고 말하면 반드시 심한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봐요.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면 받침대가 커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조그마한 걸 구하면 받침대가 조그마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믿음은 조금만 흔들어 봅니다. 아, 이 정도면 뱃. 그러나 큰 믿음은 큰 것을 요구하면 받침대가 튼튼해야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래가 이게 넘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도 이게 튼튼하면 뱃.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으라.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흔들 때 그때 그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을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받침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받침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와서 막 흔들어 볼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내 환경이 시산스러워도 나는 내 마음속에 꿈을 갖고 믿은 그대로 붙잡고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나는 간다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아 이거 흔들어도 튼튼하다 이거 이거 무너지지 않겠다. 에라 응답 받으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종종 와서 물어요. 목사님 믿었는데 왜 시련이 닥쳐와요? 믿었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오지. 아예 받침대도 없으면 흔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받침대가 있어야 흔들어 보지. 여러분이 믿어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아예 그냥 시험 안 당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좋아.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고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믿음은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꿈은 믿음을 낳는 엄마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믿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90, 100살이고 그 아내의 90살인데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둘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워 일어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셉니다.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별 안에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길래 아브라함아 내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겠지다. 그 말에 가면 아브라함이 눈에 눈물이 가득해지면서 온 천지의 별들이 다 자손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전에까지 안 믿어지던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보십시오.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의 꿈을 꾸자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 낳을 것이 믿어졌다. 받침대가 생겼다. 받침대가 생겼으니까 믿음이 실상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으로 얹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이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얻기 전에 먼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도 아니하는데 이루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바로 받침대가 되었죠. 받침대를 흔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든든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못 살려요. 기적이 아닌 것은 못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루이빌 켄타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침례교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교역자 수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 저 서부 해안에 와서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인 훌러 신학교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게 되지. 거기에는 모든 교수들, 학생들, 전원이 다 동원이 되고 그 다음 전국에서는 기독교 저명인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뭐 교수도 뭐 학생도 전국에서 온 교역자 대표들도 전부 다 녹아서 흐물흐물하게 돼버린 말이었어요. 아, 제 그냥 순복음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를 초청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그 피터 웨그너 박사 저명한 분인데 아주 옛날에 그 성경운동을 반대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성경운동이라면 막 마귀라고 때리고 병이 낫기는 어디나 병 들면 의사 가서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뭐 기도를 해서 나 그러던 영감이 변화가 됐어요. 왜 변화가 됐냐, 내가 지은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의 세계라는 우리 한국에는 그 책이 없습니다. 난 미국에 영어로만 지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막 그 영감이 막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막 자기도 막 완전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병이 있으시기도 한다. 그래서 그 영감이 이번에 가니까 나를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조 목사님, 요사님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의 다리를 길게 했다 그래요. 근데 속을 아주 무서운지 뭘 대학 교수가 강의나 할 것이지 뭐 다리가 짧은 사람 50명을 고쳤다고. 아, 그래서 아 진짜로 길어지냐니까 어이구 뭐 길어진다고 말이야. 그럼 좀 구경 좀 하면 좋겠다. 아니 그럼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그 아침에 내가 강의하기 전에 그 피터 웨그너 박사 사무실에 가니까 사무실에 자기 부인도 앉아있고 또 어느 분이 에집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라고 들어와요. 아이고 남편 왔다 싶어 내가 보니까 이라고 들어오는데 그 이자에 앉혀가 다리를 뻗으니까 이만큼 짧아요. 그 외에는 어릴 때 기차에서 떨어져가 기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차 바퀴가 발로 지나가 버렸어요. 이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 연결했기 때문에 막 다리가 막 상처투성이고 막 이렇게 짧아요. 내 속으로 걱정이 돼요. 아, 이 영감 내게 자랑해놓고 난 다음에 다리 길어진다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막 조금 이렇게 눈꽃만지 길어진가 막 이렇게 된게 막 길어진지 안 길어진지 모를 정도로 막 이런 정도부터 모르겠는데 유무일 자르단 말이에요. 그래 탁 앉혀놓고 탁 다리를 뜨니까 탁 잘라져. 그래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도 이제 보고 있지 구경하고 나는 그 도저히 길어질 믿음이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말이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다리야 길어지라! 근데 뭐 길어져야 말을 하지 뭐 그대로 있다고. 하 그래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손이 다 벌벌 떨리고 막 그 부인도 옆에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 나보고 막 다리 50개를 길게 했다고 큰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뭐 길어져야 말을 하지. 나도 막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나에게 보여주려고도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너무 땀을 흘리겠네 말렸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금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저 또 천천히 이루어질 때도 있으니 막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좋다고 나 안 봐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좀 뭐 50명의 다리가 길어졌는데 아, 이 조 목사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길어진다고 말이지. 큰일 났다. 아이 뭐 아주 당황을 해요. 그래 이제 일어서 님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고 당신 점치거나 무꾸리 한 적이 있느냐. 애 없으니 아, 나 없다고. 당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다고. 그럼 일어서라. 그러니까 손을 잃어 내밀어. 곧 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 그 뭐 영감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꼭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한다면 또 앉으라. 아유 또 앉으라. 근데 저걸 어떻게 하노? 그럼 막 내가 회개를 했다고 내 때문에 안 난 줄 알고 내가 열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을 하고 봤기 때문에 안 나는지 모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또 앉혀놓고 난 다음에 또 이만 다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손을 탁 얹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길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어질지어다. 이래 쑥 길어져 버리고 말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랐더니 막 주저앉았다 땅에 막. 나는 내 눈앞에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짧은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당도 아니고 교수 연구실인 게 뭐 흥분된 것도 없고 뭐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또 그 피에더 와그너 목사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목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바로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말 속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군말리 장천 멀리서 찾는 것은 잘못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아 그래 뭐 그 사람 뭐 다리가 막 자기도 쩌리쩌리 하다가 되면 일어나 가지고서 들어올 때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엄마 수수 막 이러고 그러더니 이렇게 막 좋아서 야단이. 아 내가 뭐 꿈인지 생신지 말이야. 아이 금시까지 짧던 게 막 싹 길어. 아 그러지 땀을 흘려간다. 아 또 혼났다. 어이 뭐 조 목사가 서 있는 바람에 난 나중에 막 두 번째는 간이 다 덜덜 떨리고 안 나오면 절단 하다 싶다 하면서 세상에 50개 다리를 길게 했는데 요번 다리만 지금 어려운 다리는 처음 봤다. 그래도 그것이 내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 그 계시지 구만리 장치에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도 짧은 다리가 그렇게 빠르게 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나버려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피터 와그너 박사는 말이 내가 이런 은사를 얻은 것은 조목사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조목사 책에 보니까 언제나 병자 위에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나는 다리가 짧은 것을 이미 길어진 것을 마음속에 완전히 그려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보소. 책은 내가 짓고 고치기는 자기가 고치는 것을 보았소. 여러분 없는 집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건강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성공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꿈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없는 집이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것. 건강은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처럼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려면 꿈을 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서 지금은 없지만은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입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어보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돈도 없다, 집도 없다, 직장도 없다, 건강도 없다, 교육도 없다, 청춘도 없다,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없지, 있는 것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에 없다고 말하면 돼. 현실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꿈을 가지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건강도 예수 안에서 있고 집도 있고 성공도 주여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이 100세에 아내 90살인데 없는 아들을 있는 것 같이 보고 난 다음 그렇게 입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그 아내를 살해해서 살아 많은 자식의 여주로 이름조차 바꿔버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모두 다 현실만 바라보고 난 다음 늘 부정적으로 파괴지게 되고 절망을 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가지고 믿고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본에 1천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에 1천만 명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꿈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 셋째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 천국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천국은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공로로 이 땅에 성령으로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 밑에서 천국의 꿈을 꾸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꿈을 꿀까요?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된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밤낮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죄인입니다. 죄인다 하고 다니면 교회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 가는 도리밖에 없어요. 교회 온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 찢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씻어준 것을 바라보고 꿈꿉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을 꿈꾸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모습을 내 마음속에 꿈꾸어보고서 주여 나는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본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이 달라진 나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꿈꾸어보고 그것을 믿는 이럴 때 천국의 역사인 용서와 의롭게 만드는 것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꿈꿔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받고 성결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했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냥 생수가 넘쳐나오는 것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주님 받아 마십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고 그리고 나는 성결의 능력을 입어서 죄를 이기고 승리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기의 모습을 꿈꾸고 이것을 믿습니다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마시는 꿈을 꾸고 믿고 나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밑에서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이 된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뭐 기도하면서도 그저 아이고 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위장도 나쁘고 암이고 당뇨병이고 관절염이고 절단났다 아이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 뭐 청성스러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께서 나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덩어리에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병남 받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난 병이 나았다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병이 들어 암이 들려있고 관절염이 들려있고 뭐 당뇨병이 고통스러울 때 그거는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건강이 된 나의 모습을 영롱하게 꿈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춘이요 건강이요 새 생명으로 넘치는 내 모습을 영롱하게 마음속에 꿈꾸고 이것을 믿고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꿈꿔봐야 돼요.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저 아르헨티나에 수목회하는 케브레라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교회는 한 10만 명 됩니다. 어떤 부인이 어린애기를 강보했다고 하는데 얼굴을 다 덮어씌워놨어. 얼굴을 벗겨보고 깜짝 놀라고 말했었습니다. 두 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하고 귀가 귀바퀴가 없이 태어났어. 여러분 지금 다 귀가 달려있으니까
괜찮지만은 만약 조 목사가 뒤끼가 없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보면 희한할 거예요. 아 이거 막 참 무섭더랍니다. 귀가 귀바퀴가 없는 목사님 귀바퀴가 없는 이런 애기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는데 그까지 귀바퀴 못 만들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차 귀바퀴가 생기게 하겠지 싶어서 하나님이여 이 어린에게 귀바퀴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보니까 빨간 요런 점 두 개가 여기 딱 생기더랍니다. 갑자기 폭 쏘서 그러지만은 빨간 점 두 개가 생겨요. 그 참 이상하다. 기도하니까 왜 점 두 개가 빨간 게 올라오시겠어. 그 어린아이를 딱 얼굴 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귓바퀴는 생길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부채살 싹 펴는 것이 팍 터들리면 귀가 생겨버립니다. 빨간 점 두 개가 부채살처럼 확 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미쳐도 보통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캐브라라 목사 맹년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한 우리 교회에서 연락을 하십니다. 그게 그 책에도 출판돼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기적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고 믿은 사실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든 사람은 병 보지 말아요. 병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 건강해진 모습을 분명히 꿈을 보고서 믿습니다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번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에서 다 벗어나서 축복받은 자기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흙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신문에 보니까 어느 대학생이 라면만 먹고 배가 고파서 고아가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오늘 신문을 보고 내가 마음이 몹시 아팠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회에서 없어서 영양실조가 들려 죽다는 일을 있을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어 늘 적선만 구하면서 적선 한 편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 누가 전도가 돼요? 여러분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행위로 전도해서 헐벗은 사람에게 입히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러고 전도해야죠.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셨으니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청산했는데 왜 또 저주를 더덕지같이 누더기같이 걸머쥐고 살아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늘 내 자신을 쳐다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저주가 다 없어졌다. 조용기의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막 내게 쏟아진 것을 나는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는 내보고 말하다 용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조용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받을 수가 없고 낭패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 없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받은 내 자신을 그려보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 간다. 환경은 복으로 변할지어다고 외치고 갑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 발을 들여놓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제가 들어가면 성공이 다가왔었습니다. 축복이 다가왔어요. 다 찌부러져가고 다 넘어지는 것도 손을 대면 잘 된다고. 그건 왜냐? 나는 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축복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축복받은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보고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러지 주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늘 남에게 신신하시고 피해나 끼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라면도 못 먹고 굶주려서 죽는 학생에게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 안 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있는 그곳에 헐벗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찌 하나님 교회의 책임이 아닐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짓고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이기도 하고 심장병자 사람 수술도 해주고 선교사로 보내고 뭐 있어야지. 하나님도 독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하나님도 독생자가 없었으면 우리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셔 남에게 꾸는 사람 되지 말고 나누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면 성경에서 찢어버려야지. 성경에 왜 나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돼야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롱한 축복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십자가 밑에서 부활의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다 변화받습니다. 이런 꿈을 꿀 줄 알아야 돼.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하늘의 황금빛으로 물들 때 갑자기 내가 변화된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초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변화되어 주와 함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과 고난한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계로 올라가셔 영원히 사는 모습을 그려보고 주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꿈꿀 줄 알아야 돼. 이 꿈꾸고 이런 말미암아 마음속에 흥분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냉랭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부활의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온 천지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어보고 그 고향 행렬에 나도 들어가 있는 것을 꿈꾸어 볼 때 마음의 감격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하게 꾸어지고 믿어지고 주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믿음을 낳고 꿈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받침대인 즉 튼튼한 받침대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흔들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믿음이 있을 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여 포기해 주면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새벽같이 어두워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믿음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안다면 됐다 됐어. 너 정말 이제는 자랐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말씀의 믿음을 했었구나. 에라 응답받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영생의 백성되게 만들어주시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이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님께서 오늘 우리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낡은 인생 그대로 걸치고 살지 말고 낡은 인생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안에서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그 몸 깨어지고 그 피 흘리신 것 먹고 마시고 내 아버지 꿈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